6등급, 그리고 도시 침수용지는 5등급에 가까운 4등급 정도를 이렇게 나빠지고 있습니다. 네, 소방부의 수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사실 수질이 왜 중요하냐면, 새마을그룹의 현재 굉장히 큰 문제는 새마을그룹에서 아무런 생산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. 우리 모든 경제활동은 뭔가가 생산이 되고 그것을 가공하고 또 거기에서 돈벌이가 생기고 사람들이 보여 살고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인데 지난 30년간 새마을그룹에서는 농업 생산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수산업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. 관광업도 진짜 일어나지 않고 있고 가장 중요한 2차적인 생산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 동반되는 그런 기업들도 들어오지 못하면서 현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만 되는 혹은 이 지역과는 사실은 관련이 좀 없는 부분들이 물론 현재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데 이 수질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야만 그리고 농업용수가 안전하게 공급이 되면서 농업, 수산업, 관광업 이런 산업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산업이 이루어질 텐데 가장 그 요원적인 것이 되는 게 물입니다. 물이고 수질인데요. 수질의 상황은 현재 아시겠지만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